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황윤성이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이 히어로 영웅이 형과 한컷 커플티 맞춤 임영웅 황윤성 보고파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황윤성은 현재 미스터트롯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임영웅씨가 황윤성과 똑같은 맨투맨을 입고 꽃받침을 해 귀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딱 봐도 너무도 친해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3일 임영웅씨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황윤성과 함께 식사 중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24일에는 황윤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점점 댄스에 눈을 뜨고 있는 영웅이 형과 아무 노래 챌린지를 도전해봤어요. 오늘 10시에 미스터트롯 방송하는 거 아시죠?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투표도 꼭 부탁드립니다. 미스터트롯 아무 노래 챌린지 영웅이 형 댄싱머신 임영웅 황윤성이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두 사람 응원합니다. 이 커플 결승까지 가자. 임영웅과 황윤성 너무 잘 어울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과거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되었던 떴다 임영웅 레몬청 만들기 비하인드 이 영상이 현재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가 된 영상에서 임영웅씨는 팬들과 정모때 선물해드릴 것을 보러 왔다, 무엇을 만들지는 비밀이다 라고 전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나오며, 팬분들을 위해 직접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물하는 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했는데요. 이어 여러분들과 만난 날을 기대하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 감사하는 의미에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레몬청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별거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팬사랑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팬분들을 위해 직접 레몬청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집에 도착해 총 60병에 들어갈 레몬을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가 무려 3일에 걸쳐 준비해 많은 팬분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팬들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영웅님의 팬에 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와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와, 정말 레몬청 만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임영웅 씨 너무 대단하시고요. 정말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7일 TV조선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차 방청단 모집 공고를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오는 24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4차 방청단이 함께하는 대망의 결승전 녹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방청단의 참여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가 보여주실 활약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새로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